남편은 가족들에게 돈 한 푼 쓰지 않는 짠돌이 중에 짠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물건 사면 이상하게 꼭 두 개씩은 더 사는 거 있죠? 어머, 이거 웬 화장품이야? 그것도 두 개씩이나? 내가 얼굴 면적이 넓잖아. 그래갖고 이제 두 배로 흡수하니까 그건 두 배로 사이지. 하긴 당신 얼굴이 좀 크긴 크지. 어. 이거 뭐야? 칫솔도 두 개. 자기 입이 그렇게 컸나? 뭐지? 아니 내가 요즘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입 냄새가 두 배로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배로 산 거야. 입 냄새가. 근데 뭔가 구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자기. 아, 네.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아, 나한테 그만 신경 꺼. 그렇게 항상 2인분치를 더 사던 남편. 저는 그 황당한 이유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그것도 한 명 아닌 두 명이랑 피워왔던 겁니다. 당신!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우리 그이 아내 되시는 분이구나. 있는 거 봐. 아니, 우리 그이가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끔찍히 싫어하나 했는데 보니까 알겠네. 왠지 알겠어. 뭐 어쩌고어째? 어? 니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가 본데 내 남편 너 말고 또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알아? 알죠. 당연히 알죠. 어? 그 사람이 제 여동생. 제 여동생인데요. 저희 자매 모두 다 그 일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세 사람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그쪽에 좀 빠지시죠. 이건 꿈이야! 알고 보니 두 자매와 바람 피운 남편. 심지어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거보단 나을 겁니다. 장간녀 한 명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두 명과 싸워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네. 한 집에서 셋이 살아요? 야, 이거 뭐야. 기막히죠. 자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기막힌 이중생활이 아니에요. 삼중생활이에요. 기막힌 삼중생활을 한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 동네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뭐 무료 진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뒤로는 또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족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학비도 전혀 지원해주지 않은 소위 자린고비였고요. 또 뒤에선 딴 걸 하고 있었죠. 아니 밖에선 선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집에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와 나쁜 사람. 아 그렇게 돈 아껴서 어디에 쓴 거예요? 설마 설마 바람 피운데 로션 두 개 사고 칫솔 두 개 사. 이랬잖아요. 설마가 맞았습니다. 요 A씨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간호사 B씨와 일단 눈이 맞았습니다. 내연관계를 20년 넘게 유지를 했고요. 20년씩이나. 재산도 내연녀에겐 아낌없이 썼는데요. 사실 간호사 B씨 유부녀였습니다. 자신의 남편 몰래 한의사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다가 덜컥 임신까지 했고요. 그 후에 아이를 유산을 하면서 남편이 또 불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혼을 하고 A씨와 살기로 합니다. 야, 양쪽이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20여 년을 그랬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안 잡힐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막장 드라마 같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연 나왔다시피 자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이게?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또 그 자매였던 거죠. 간호사 B씨의 여동생 C씨였는데요. 이 사람이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괴로워하던 동생을 지켜보는 언니가 내가 일하는 한의원이 있는데 여기 되게 좋다. 뭐 와서 치료를 받아봐라. 치료를 받아라. 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해서 갔다. 이미 그때부터 뭔가 냄새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내연 관계인 남자를 동생한테 소개해줬는데 이게 둘은 뭔가 느낌이 DNA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이거 뭔가 또 뭐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상간호 소송들을 하거든요. 네. 이혼 소송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명하고 바람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명, 심지어는 전 다섯 명하고 바람피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피고가 1, 2, 3, 4, 5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한의사가 이 내연녀한테 이제 끌려서 어쨌든 바람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연녀보다 더 젊고 매력 있는 아마 동생에게도 또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제 엮이적인 건 뭐냐면은 이거를 내연녀 언니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면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책임져주면
잘 모시겠다. 뭐야?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 한의사가 이 자매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김유한 동거가 시작됐다고. 와. 또 두 자매와 남편까지 세 사람이 한 집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남촌 안 믿어져. 아니, 저는 그 남편을 두고 언니랑 동생이 다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평생을 모시고 살겠다? 이거 진짜 황당한 거. 근데 이게 흔치 않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들켰으니까 이게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잖아요. 네. 이게 당연히 밟힐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아내가 두 자매와 동거를 하던 남편의 그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요. 결국 그들의 관계가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자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연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를 요구를 했겠죠. 그 대가 언니와 동생에게 각각 15억 원씩 1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A씨, 한의사 A씨는 자매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2년에 걸쳐서 위자료를 모두 줬는데요. 물론 이 사실 가족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와. 헤어짐의 대가로 30억을 줬는데 그것도 가족 모르게 준 거 아니에요? 네. 몰래. 와. 아니 근데 이 한의사 이분이 씀씀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서요? 가족들한테는 아이들 학비까지 안 내주고 자린 겁이었는데 이 30억을 그들에게 줬다고? 네. 그러니까요.